안녕하세요. TV생활 팝송여행 41번째 노래 마이클 Learns to Rock이 부른 25minutes입니다. 우리말로 25분. 이 노래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수 오승훈씨가 부른 노래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딱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제때 사랑한다 미안한다 말하지 못해서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뺏기고 마는 한 남자의 처절한 회한을 그린 노래입니다. 94년도에 발표해서 세 번째 싱글 팝 락 곡이고요. 또 덴마크에서 6위까지 했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자 마이클 런스 투 락은 꽤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긴 그 밴드명을 가지게 되었느냐. 마이클은 또 누구냐. 왜냐하면 그 밴드가 이제 현재는 3명, 원래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제 현재는 3명인데 밴드 멤버 중에 그 누구도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멤버가 없거든요. 이제 대답은 뭐였냐면, 마이클 잭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미국의 대표 흑인 가수죠. 마이클 잭슨의 이제 자기들 존경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왔고, 또 락은 뭐 워낙에 그들이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웠었던 롤모델이었던 뭐 비틀즈라든지 이글스 같은 그런 락 밴드들었던 그런들을 떠올리면서 마이클 런스 투 락이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특별한 이유나 뭐 의미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제 이분들이 또 밴드가 또 특징인 게 굉장히 드러그 프리, 그리고 알코올 프리, 이제 클린한 이미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 현재까지도 하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태어난 곳, 이제 덴마크가 워낙에 평화롭고 또 조용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또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굳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노래를 할 필요 없이 사랑과 행복과 평화를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Sleeping Child라든지 That's Why라든지 Pay My Love까지 그런 소프트락을 주로 부르고 있는 밴드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1100만 장의 앨범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90년대 후반에서 2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인기 절정을 누렸던 밴드이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싱가포르에서 그래미 최고 뮤지션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었던 마이클 런스 투 락의 25minutes 가사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After some time, I finally made up my mind.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나는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Make up my mind, 결심하다 라는 뜻이죠. She's the girl, 그녀가 바로 그녀임을. And I really want to make her mine. 그리고 뭘 원해요? 그녀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다라는 사실과 그녀가 진정 나의 여자임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I'm searching everywhere to find her again, to tell her I love her. 나는 찾아다녔어요. Everywhere, 모든 곳 샅샅이 to find her again,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 to tell her I love her, 그녀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이죠. And I'm sorry about the things I've done. 그리고 뭐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나 보죠. I found her standing in front of the church. 근데 그녀를 찾았는데 어디서? 교회 앞에 서 있는 그녀를 찾았어요. 보통 이제 여기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행사가 결혼식이잖아요. The only place in town where I didn't search. 내가 찾지 않았던 그 마을의 유일한 곳 바로 교회죠. She looks so happy in her wedding dress. 근데 그녀가 무지 행복해 보였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유, 그 딴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거죠 지금. But she's crying while she's saying this. 그리고 그녀는 울고 있지요. 뭐라고 말하면서? Boy, I miss your kisses. 야, 내가 너 키스 그리워했어. All the time, 언제나 말이지. But this is, 근데 이렇게 된 거야. 25 minutes too late. 너무 늦었어. 25분이나 늦어버렸어. 여기서 25분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결혼식이 시작된
시간을 의미하겠죠. 25분만 좀 빨리 왔어도 결혼식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쫓아갔었을 텐데. Though you travel so far. Travel 여행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찾아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So far 멀리서 네가 찾아왔지만 Boy, I'm sorry you are. 근데 유감이야. 네가 어떻게 됐길래? 25 minutes too late. 25분이나 늦었다는 그 사실. Against the wind. Against는 이제 마주하는 거죠. 바람을 마주하고 바람을 맞으면서 I'm going home again. 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Wishing me back to the time when we were more than friends. Wish는 이제 뭐 진짜 간절히 뭐 바라다. Wish you live long life. 당신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쓰기도 해요. 정말 정말 바랄 때. 하지만 보통은 언제 써요? 그렇죠. 되지 못했던 그런 바람, 헛된 바람을 할 때도 많이 쓰죠. Wish me back. 내가 다시 돌아갔으면. To the time. 어떤 때로? When we were more than friends. 친구 그 이상이었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헛된 소망이죠. 이미 여자는 딴 남자한테 갔는데. 네. 친구 이상이란 얘기는 사랑하는 연인 관계, 그 관계였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Out in the street places. 저기 밖에 거리에 Where hungry hearts. 배고픈 마음들. 그래서 배고픈 마음들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실현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그들이 have nothing to eat.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건 뭡니까? 실현을 당한 사람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거는 없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채우겠어요? 공허한 마음을. Inside my head. 내 머리 안에, 내 머릿속에는 still I can hear the where she said. 그녀가 한 말이 뭐예요? 들린다는 얘기는 맴맴 도는 거죠. I can still hear her say. 난 아직도 그녀가 한 말이 들려요. 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 예, 너무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예, 너무나 공기 같은 존재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저랑 같이 악보에 맞춰서 음정 박자 그리고 여름 그렇게 되짚어보면서 노래 연습해 보실게요.